한 달 새 두세 배가 뛴 난방비 고지서 받아들고 놀란 분들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전망이어서 올 연말 돌아오는 겨울에는 더 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학기 씨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뜨겁했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들이 올랐는데 난방비까지 이렇게 올랐구나. 지난해 11월 7만 원가량이던 난방비는 한 달 만에 2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집에서 난방 온도를 낮춰놓고 옷을 껴입었는데 이렇게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게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재 쪽이나 뭐 화장실이라는 이런 데는 다 죽여놓은 상태고 다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거의 한 3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처럼 훌쩍 오른 난방비로 아파트 관리비가 60에서 70만 원씩 나오자 월세 내는 것 같단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된 건 1년간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요금이 40%가량 오른 영향이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가스값이 치솟자 정부는 4차례 가스요금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올 연말 다시 돌아오는 겨울엔 난방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 가스값을 반영하면 가스요금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그동안 밑지고 팔면서 쌓인 적자를 해소하려면 당장 2분기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도입 가격이 인상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